가계가 빚을 내 사들였던 주택 등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요국의 자산 거품 붕괴까지 덮친다면 성장률은 -3%로 추락해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성장률이 -5.1%를 기록했던 충격과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월 말 글로벌 금융 취약성 지수는 59.1로 2010년 6월 말 6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취약성 지수는 56.4로 2010년 이후 장기 평균 31.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해는 금융 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